개인 투자가 가장 쉬운 방법을 가면 그냥 정배율을 사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뭐 전문가들이 역배열이니 어쩌니 뭐 역배열에서 돈을 많이 번다느니 뭐 이렇게 하고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바닥에 사야 돈을 많이 번다. 아, 바닥을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못 찾아요. 뭐 20일 매매 기법이니 뭐 11선 매매 기법이니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무진장 나오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정배열을 사세요.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론이야말로 뭐 바닥에 서서 천장에 파는 것이 그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것도 훨씬 좋죠. 상병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바닥은 길고 천장은 짧다는 격언처럼 바닥에서 매수하면 요동쳐서 매수 타이밍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절대로 역별 사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정별 사서 정별만 먹어도 됩니다. 그래도 돈 벌어요. 구태여 어려운 거를 바닥에 샀더니 바닥은 길어. 천장은 짧은 격언처럼 바닥에서 매수하면 요동쳐서 가지도 않아요, 잘. 그런데 템플턴 방에서도 몰래 있는 대로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사지 마라. 적당히 사라. 주도주가 아니면. 그런데 질른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가지요. 부실 종목 잡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칫하면 바닥 자국 잡았는데 지하실로 내려가죠.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도 쉽고요. 천장이라고 급등하는 시세를 판 후에 재차 급등하면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바닥과 천장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 갈게요. 가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다면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천장일지는 자신의 분석과 나름의 노하우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투자 철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투자자들이 차트에 현혹되는 한 가지 역배열에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말에 잘 모르면서도 함부로 역배열에서 쌍바닥이라고 매수 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죠. 차라리 정배열에서 매수해서 꾸준히 보유하되 역배열로 추세가 전환하면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매도로 대응해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이게 추세 추정 전략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에이, 진짜입니까? 전문가님?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실제로 볼까요? 하이닉스였습니다. 제 방에 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아유, 전문가님 쌍바닥 잡아서 샀는데요. 아, 그때가 얼마예요? 3만 6천 원인가요? 3만 원 넘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역배열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이 난다? 바닥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 경험해서 봤지요. 어디서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수두룩 봤을 거 아니에요. 얘만 그런가요? 한번 또 볼까요? 그 템플턴의 식구는 언제 샀어요? 6월 달에 집중 매수했어요. 정배열에 사서 정배열까지 먹으면 돼요. 다시 해서 추세 전환 가잖아요. 정배열에 사서 정배열만 먹으면 돼요.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추천주라는 이름 때문에 바닥이라고 샀는데 더 떨어져 버렸죠. 엄격히 잘 모르겠다. 그 정배열만 먹어요. 볼까요? 이건 뭐예요? 성환이죠. 쌍바닥 잡았다고 샀어요. 가짜 쌍바닥이야. 더 떨어졌죠. 실적을 보면 동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앞에 인원 상한가가 나오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상한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차트 기법만으로 보면, 그죠?
여기서 매도할 자리죠. 그런데 쌍바닥 잡아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게 맞나요? 그냥 정배열에서 먹고, 그죠? 정배열을 사서 역배열을 그냥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추세추종 전략이잖아요. 누가 말하는, 마틴 프랑이 쓴 건가요? 프링이 쓴 건가요? 대림 비현 씨도 마찬가지. 쌍바닥 잡았어요. 쌍바닥이라 함부로 사지 마라. 곤두박질 친다. 정배열에 매수하라. 정배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안 사는 거지요. 정배열 가잖아요. 매수했죠. 그럼 들고 가면 맛있는 게, 아, 정배열만 잘라 먹어. 근데 여러분 돈 벌어요. 아, 역별에 사야 뭐 돈을 무지하게 본다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지난번에 코스피 주소 그랬죠.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쌍바닥. 60일 밑에 쌍바닥은 함부로 믿지 마라. 우리 유료원들한테 하는 얘기죠. 60일 밑에 쌍바닥은 함부로 믿지 마라. 60일 밑에 쌍바닥은, 짝꿍댕이 쌍바닥은 함부로 믿지 마라. 그냥 안 간다. 그냥 안 갔지요. 등락하고 더 떨어졌다 갔지요. 60일 밑에 쌍바닥이 뭐, 그래서 여기서 잡고 더 올라간다 뭐 난리 쳤는데 뒤로 더 떨어졌고 갔지요. 그래서 짝꿍댕이 쌍바닥이든 쌍바닥이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다. 그죠? 정배열만 먹어요. 간단해요, 정배열만. 그럼 코스닥을 한번 봐요. 쉽게. 아, 얘가 정배열만 먹어요. 여기서 사가 정배열만 딱 먹으면 되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바닥인지 뭔지 역별을 갖다가 정배열 만들었습니다. 그럼 정배열 갖다가요. 꺾잖아요. 그럼 정배열에서 역별을 꺾으니까 여기서 잘라요. 여기서 못 잘라도. 그럼 이것만 먹어도 대박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추세추종이라는 게 뭐예요? 아, 정배열만 먹으라 그래도 자꾸 사람들은 역배열에 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템플턴 전문가가 얘기하네. 정배열만 먹으라 그랬다고 또 비난할 수도 있겠죠. 바닥에 사야, 역배열의 바닥에 사야 돈을 많이 번다고. 역배열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어라. 정배열이 역별로 변하면 잘라버려라. 그럼 이것만 먹어도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그걸 왜 은행에다 저축해요? 그러면 차트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안 팔아. 안 팔면 되죠. 진짜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안 파니까. 나 아직 안 팔았거든. 템플턴의 식구는 아직 안 팔았거든요. 오히려 추가로 샀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차라리 모르겠다면, 나는 아무것도 잘 주식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정배열에서 정배열로 잘라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대박납니다. 아, 이거 하이닉스 한번 봐봐요. 이거 얼마, 어휴, 뭐요? 에이, 잘못됐네. 정배열만 먹자, 하이닉스. 어휴, 그죠? 정배열만. 아, 정배열 먹고선 정배열 그냥 여기서 꺾었으니까, 역배열을 꺾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딱 댕강 자르면 이게 얼마예요? 간단하죠. 근데 미리 다 잘라버리잖아요. 정배열만 먹자.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정배열 딱 이것만 먹어도 이게 몇 퍼센트예요? 178%입니다. 그 역배열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역배열 뭐 역배열 내려가는데 역배열이 여기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역배열 내려가고 있잖아요. 안 사. 그럼 안 사는 거예요. 정배열 됐어. 그럼 사. 그 정배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갈 때까지는 나 죽어도 안 팔아. 그 정배열까지만 먹고 나와. 그럼 대박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추세 추종 전략이다. 지금도 책은 끝났죠? 없어요. 추세 추종 전략. 아, 이것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안 팔지, 이제. 올라가면 죽어도 안 팔아요. 템플턴은 여기서 다 잘라줬으니까. 뭐안 사면 어때요?
그죠? 파단사 누구 샀어요? 저는 부품주사라고 그러죠. 부품주가 주도주보다 더 멀리 가더라. 더 큰 수익을 주더라. 참 신기하죠. 그래서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별만 먹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쌍바닥이니까 샀다가 그냥 쌍코피 터지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을 사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죠? 돈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벌잖아요. 매일 트레이드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방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놓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아, 저축했는데 뭘 걱정을 해요? 은행에 저축할 대신 주식에다 저축하는 거죠. 아, 좋은 기업에 저축했더니 알아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한 거잖아요. 투자는 우린 뭐예요? 기업을 일부러 사는 거잖아요. 어느 사장님이 내그 기업을 얘기해도 괜찮나? 네? 그 기업을 얘기해도 괜찮나요? 사장님이 월급을 타면 5만 원씩 계속해서 자기 주식을 사라. 아, 저분은 뭘 아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어느 기업이었었냐면 바로 요 기업이었습니다. 사장님 인터뷰하는데 우리는 직원들한테 주식을 5만 원씩 무조건 월급 타면 사게 합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참 좋은 기업이다. 사장님이 저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직원들을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키워주고 싶다. 다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다.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템플턴의 입장에서는 야, 좋은 기업이다. 진짜 들어가서 봤더니 돈을 너무 잘 벌어. 진짜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아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죠? 야, 왜 화가 나냐? 저런 거 많이 사줘야 되는데. 2016년 보니까 180 영업이익 186억입니다. 2017년에 291억입니다. 2018년에 345억입니다. 매출액이 1,400억에 1,800억에 지금 1,681억이지만 4.4분기 아직 남았습니다. 야, 저게 장난 아니다. 자기 자본이 1,391억입니다. 시가총액은 2,500억입니다. 아유, 그러면 뭐 PBR이 2뿐이 안 되잖아. 갈 길이 아직 머네. 야, 근데 신용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인간들아, 어디다 신용 다 걸었냐? 제가 그죠? 이름은 골치 아픕니다. 왜요? 공매도 세력들은 그냥 놔두나요? 야, 이리 와봐. 개인 투자자들 신용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 딱 보고 있다가 저것 좀 주식 좀 빌려가지고 말이야. 공매도 한번 좀 쳐야 되겠어. 신용 많이 들어왔는데 한번 패. 10억씩만 세 번만 패라. 아니야, 30억씩만 세 번만 패면 어떡할까? 아, 기절초풍하고 도망갈 거야. 신용 걸은 사람 다 깡통 날 테니까. 그러면 뭐 말이 짜릿하게 맛있는 시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템플턴이 만약에 펀드매니저라면 여기다 패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 많이 걸었지, 니네들. 신용이 10%가 넘었냐? 알았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30억씩만 팔아버려. 3억이면 90억이잖아. 그쵸? 그러면 기절초풍 도망갈 거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또 쓸어 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나갔나? 우리가 산 종목이? 모르겠습니다. 아이, 오늘도 나가네. 신고가네. 야, 진짜 잘 간다. 그냥 계속 나가네, 야. 자, 그게 참 신기하죠. 신용이 많으면, 예? 못 가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큰손들이잖아요.
개인 큰손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여러분을 갖다 주식을 팔아서 흔들게 만들면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까요? 왜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도 무제한 배팅의 전략이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독립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장님이 한 달에 월급 탈 때마다 5만 원씩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아, 이게 좋은데. 5만 원씩 사면 얼마야? 그러면 5만 원이면 8, 5, 8, 40? 8, 8, 64? 그럼 6주, 5주씩 그냥 계속 사서 모으는구나. 참 대단하다, 사장님도. 그런 딱 인터뷰를 보는 순간 제가, 아, 참 사장님이 참 멋지게 자기 직원들을 전부 다 부자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좋은 주식은 괜찮지만 회장 앨런 사태 모양 한 회사의 퇴직금을 몽땅 다 자기가 돈 버는 걸 몽땅 다 저축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앨런 사태는 직원들이 주식을 전부 다 샀습니다. 저축금 하나도 안 하고 주식만 다 샀습니다. 그 회사 주식. 자, 뭐죠? 분식 회계해가지고 자기는 월급을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쳐드시고 직원들을 전부 깡통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게 앨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5만 원씩 사라고 그러니까 그죠? 자기 월급의 일부만 띄어서 그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돈을 다른 회사에도 주식 투자해도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야, 사장님이 진짜 직원들을 아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방송을 하면서 꾸준히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3년 내지 5년을 들고 가란 말을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10년 보유하라 그러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저 전문가 돌았다고. 10년? 아, 3년도 못 들고 가는, 아니야. 예, 며칠도 떨어지면 못 들고 가는데 10년을 들고 가라고. 대번에 지난번에 3년 들고 가니까 어떤 분이 무료방송에 와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물론 세상에는 자기하고 안 맞는 철학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사람은 비난하길 좋아하죠. 그죠?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죠. 자기는 엄청나게 모든 걸다 잘못해놓고, 그죠? 공공연히 공영방송을 자기 거로 이용해서 비난을 해버리죠. 참,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0년을 보유하나, 10년을 보유한다면 여러분이 거의 투자자들은 다 100기를 들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10년?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세뱃돈을 받은 걸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놓으세요. 10년 동안 그냥 묻어놔 보세요. 은행보다 수십 배는 벌어줄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더 좋아요. 너 세뱃돈 받았냐? 우리 집은 이번에 명절에 예, 가니까 성인 의금하고 다 그냥 자녀들한테 세뱃돈을 다 주자 다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현금을 별로 안 들고 다니니까 아 갔더니 세뱃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만 원씩만 줘도 아홉 명이 되다 보니까 주머니에 7만 원뿐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주식을 자녀한테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죠? 너도 저축했다 생각, 은행에 저축했다. 자녀한테 주식을 사주고 은행에 저축했으니까 이건 네 거다. 통장을 주면 되잖아요. 그건 팔 수나 있나요, 본인이? 못 팔잖아요.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있어봐. 10년만 묻어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실제 돈이 될까? 한번 보자. 돈을 버는 기업과 동업한다는 것은 진정한 좋은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 준다. 부자로 안내해 준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그죠? 더욱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너무나 많이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는 통제할 수 있는 위험에 불과하다. 아유, 통제 못해요. 근데 장기 투자는 통제 안 해도 돼요. 좋은 기업에 동업하면 최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기업에 어떤 악재가 나왔는지 그 정도만 관리해도 돼요. 오늘도 멋지고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면 돈이 일하게 하면서 장기 투자로 놔두면 여러분이 저절로 부자 대열에 갑니다. 그러니까 동참하라는 거예요. 은행에다 저축하느니 그 은행 적금을 깨다가 어떻게 알아? 그 은행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퇴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은퇴해도 돈이 일하게 했으니까 저절로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잖아요. 투자 수익은 은퇴 후에도 영원한 투자 수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안타깝죠, 저는. 제 자녀도 저는 월급을 다 오면 주식 사라고 그럽니다.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 저축해놨는데 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 조기 은퇴, 100세 시대 사는 시대에 맞춰서 암울한 미래보다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 걱정 없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투자 원칙과 의지, 용기가 있다면 편한 노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이러한 사실이 장기 투자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좋은 기업에 밥 먹듯이 주식을 투자한다면 노후에 충분한 대비가 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진짜 그럴까?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종목일까요? 유나이트 제약입니다. 2014년에 제가 블로그에다 무려 종목으로다가 13,800원에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까지 놔뒀어. 아무 일 없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10년 전을 가서 한번 가볼까요? 주가가 끊임없이 등락을 했죠. 그죠? 과연 얘가 삼성전자보다 돈을 못 벌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보다 돈을 못 벌어도 제약 투자는 안 할까요? 아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죠? 병은 무조건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대 사놓으면 불경기도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쇼를 하는 건 그거는 알아서 주가의 원래 성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0년을 보유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유나이티드 제약. 어떤 일이 벌었을까? 에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과거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 때마다 여기다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축을 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에 주식을 제가 돈을 모아놓은 거를 1,000만 원을 주식을 사놓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회사가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은행에다 적금해서 7년을 갔더니 35% 수익 났다고 그러는데 여기 2008년에 1,000만 원을 붓고 지금까지 2019년, 2018년 끝날 때까지 들고 왔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680%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주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여러분을 다 죽일 것 같이 난리쳤지만 지금까지 680%. 그럼 10년이면 1년에 68%씩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죠? 말도 안 되는데, 은행 적금을 5%씩 7년 보유한 사람이 제 방에서, 전문가님, 나35% 수익 났습니다, 7년 동안. 그걸 왜 해요? 여기다가 10년을 하고 저축을 했으면 여러분은 35%가 아니라 대박 났지. 배당은 보너스고. 왜 그걸 몰랐을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랐지. 템플턴도 그걸 가르쳐줬으면 굉장히 과거에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열심히 어려운 공부를 해서 붙으면 이 팔사를 팔자를 고치려고만 생각했지 돈을 이렇게 버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요. 공부에 미쳤었으니까. 아, 공부에 미친 놈이 무슨 돈을 법니까? 돈하고 공부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있어야죠.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공부만 하는 놈이니까. 그죠? 돈을 저는 벌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보는 방법도 몰랐고요. 왜? 공부만 했으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간에 1년에 68%씩입니다. 1년에 68%. 돈이 얼마예요? 천만 원이. 6억 8천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무섭죠? 6,800만 원인가요? 680%면? 100%는 2천만 원이고, 680%니까 6,800, 천만 원이 6,800만 원 만들잖아요, 10년에. 그럼 이게 열 종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또 보자고요, 그럼. 얘는 뭐죠? 삼진제약? 아이고, 뭐. 삼진제약이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됐다고 뭐 아우성 치고 뭐 그저 속을 손절가 목표가 뭐 아우성 치고 뭐 목표가가 11,800원 손절가 1,400원 뭐 그저 목표가는 11,800원 웃긴 짜장면이다. 자, 삼진제약을 사서 10년 동안 들고 왔습니다. 2008년에 그냥 사서 그저 10년을 들고 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시장이 뭐 어떻게 됐거나 말거나 저는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제약 종목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죠. 좋은 제약주는 안 망한다는데. 돈잘 버니까 그냥 묻어뒀습니다. 얼마요? 249%예요. 맞나, 이거? 예. 네. 그러면 1년에 24%씩 벌어준 거예요. 24.9%씩. 은행 이자? 게임도 안 되죠. 여기서 더 샀으면 어떤 일일까요? 쌀 때. 아, 여기까지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그마치 478%입니다. 아니, 그냥 10년 전에 그냥 주가가 오르건 뭘 날리고 그냥 내비둬둬요. 뭐요? 워런 버핏만큼 돈을 벌어요. 또 볼까요? 아니, 뭐, 여러분들 봐요. 제가 무슨 뭐, 그죠? 주가 등락을 무시하고 그냥 10년간 보유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유, 나는 저축했으니까 나한테 주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가 유한양행을 43년을 들고 가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 먹으려고 다 뭐예요? 기업이 부실한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차트만 보고 주식 사거든요. 뉴프라이드가 친구도 가서 뭐죠? 중국 원양자원 사고 뭐 뉴프라이드 내추럴 엔드텍 사가지고 무슨 떼돈 벌겠다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어서 뉴스 듣고 와서 야 내추럴 엔드텍에 무슨 뭐 백수호가 돈을 벌어준대 그런 거 아니야 갖다 그냥 몇천만 원씩 몰빵해 놓습니다 그게 돈을 버나요? 주가 등락을 무시하고 10년만 보여봐라 잘못되는지 잘되는지를 돈을 버는 기업인지만 고민하라 치열하게 고민하면 여러분의 투자는 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저는 부러워요 왜 진작 이런 돈 버는 공부를 안 했을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돈 버는 공부를 왜안 했지? 미쳐서 돈 버는 공부는 안 하고, 그죠? 지위만 높이려고 그랬잖아요, 지위만. 요즘엔 뭐, 그죠? 예. 또, 누굴 구속한 사람은 어떤 쪽으로 좌천시켰던데. 아무 뭐 그건 인사발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 미쳐서 그런 공부만 하고 미쳐갖고 저도 에? 권력을 가져보고 오려고 그죠? 한 번에 개천에서 욕 날라고 그랬는데 개천에서 욕 나는 길인지는 없어졌어요. 참 나쁘죠? 예. 그건 다 뭐예요? 누가 만든 제도예요? 신분 상승을 막아버린 거죠? 그죠? 신분 상승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출신들은 절대로 고시 붙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옛날 신라시대도 똑같았어요. 육두품이 아무리 올라가도 진골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성골로 올라갈 수는 없죠. 왜요? 거기에 A, B, C로 나눠서 지기를 더 분산을 했지만 기회를 막아버린 거죠. 지금도 똑같은 세상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뭔지도 모르고 찬성을 하죠. 누가 만든 제도일까요?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무료방송에서도 지난주 목요일 방송도 그랬죠. 간단한 이유. 자, 소주성? 소주성이라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가 경제학을 진짜로 원론만 5권, 강론만 3권, 그 계산해보면 최소한도 수십 번은 읽었어요. 근데 그런 이론이 경제학에 도대체 나오는 이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기 동구 유럽에서 나온 이론일까요? 아니면 남미 좌파에서 나온 이론일까요? 그죠? 돈이 벌리는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또 젊은 친구는? 에? 결혼도 안 한 젊은 친구는 막 젊은 애들한테 뭐죠? 임금을 만 원씩 올려야 된다고 막 선동을 하죠. 그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경제학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정체예요. 인구가 정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남아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상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생산성을 늘려야 되죠. 자, 템플턴의 생산성하고 여러분의 생산성, 누가 생산성이 높을까요? 제가 이런 비교하면 여러분 또 서운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템플턴은 그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만 생산성이 따라 떨어지니까 월급을 덜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손흥민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다른 선수가 손흥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생산성이 올라가야 월급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생산성을 못 올리면요? 월급을 올릴 수 있나요? 그럼 월급을 올리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뭐죠? 모든 월급을 올리려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하는 거는 결국 누굴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또다시 근로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왜요? 두 사람, 세 사람 고용할 걸 한 사람은 잘라야 돼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다 있죠. 이제 뭐 안전하고 뭐하고 뭐 LH공사에 뭐 임시 직원을 뭐 인턴 생활할 저거를 뭐 수천 명을 뽑는다고? 그럼 나라에서 다 월급 주겠다? 경제의 기본 논리를 갖다가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죠? 경제의 논리를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성장을 하는 거죠. 저는 사장이 돼봐서 직원을 고용해봐야 한 사람 월급 줄 거, 또 한 사람 더 주고 내가 덜 일하고, 그죠? 그 사람을 더 주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데, 막 올린다고 해서 고용 창출이 늘어날까요? 월급을 올리면 고용 창출이 늘어날까요? 줄여버리죠. 그러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기죠. 서민은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미용실 하나 사장을 하나 보자고요. 10명을 고여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직원 월급이 놀라가니까 10명을 고용할 걸 3명을 자르면 합당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은 생산성이 그 없기 뿐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본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전부 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또
오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생산성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나는 생산성이 여기뿐이 안 되니까. 그죠?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기뿐이 생산성이 안 되니까. 그럼 부자 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잖아요. 좋은 주식에다 그냥 주식을 사놓고 부자 돼야 되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나 엄청나게 손흥민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자본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본가가 되는 길은 뭐예요? 돈잘 버는 사장님이 돈 버는 기업에다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으면 여러분이 자본가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운 자본가.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바로 이래서 세 번째, 투자는 힘든 영업 없이 돈 버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부러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알고 나니까, 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영업 안 해도 되잖아요. 영업 얼마나 힘들어요. 기업의 수익 창출은 기본이 뭐죠? 영업을 근간으로 하지만 주식 투자는 자기 자신이 혼자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재고도 없이 돈을 벌수 있는 곳이다. 재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공부 없이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는 절대 안 되는 곳이 시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투자보다는 우선 공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을 갈수 있잖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건 나의 생산성을 높여서 내가 1억짜리 벌수 있는 것을 10억을 벌수 있게 만들고 1000억을 벌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손흥민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은 자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주식시장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임금을 올려서 생산성을 높이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엉터리라는 얘기를 금방 하는 거죠. 경제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건 기본으로 아는 거잖아요. 기업의, 그래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돈 버는 종목을 선택하면 꾸준히 보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도 중요하죠. 좋은 종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익이 나서 50% 조정이 다가오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변동성에 흔들려서 들고 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추세를 그어봐도 역시 조정에 팔아버리면 나중에 더 올라가면 아이고 정말 이거 어떡해요? 아뭐 그냥 뭐 난리도 유튜브에서 보면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끝났다 뭐 예? 테마가 남북 테마가 끝났으니까 이제 고점이니까 쌍고점이 왔으니까 잘라야 된다. 그건 근데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엔 이제 올라오면 쓰리 고점으로 잘라야 되나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종목 진단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 웃기잖아요. 그죠? 좋은 종목 안 팔았으면 그냥 돈 벌고 있잖아요. 이제 테마가 끝났으니까 대아티아이도 끝났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에?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라면 내 생산성을 높여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은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벌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미용실에 그냥 시다바리로 일하고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10명을 고른 다음 100만 원씩 주는 거를 만약에 150만 원, 임금이 올라서 150만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 더 잘라야 되잖아요. 더 많이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 큰일 나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생산성이 너무 높은 사람이라. 그죠? 자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갈비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맛을 내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잘라요?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내 생산성을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자기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그리고 기업을 길을 살려서 돈을 벌게 만들어야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금을 올려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임금을 막 올려야 되죠. 당연히. 만약에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임금을 팍팍팍팍 쌓아준다. 그렇게 해서 진짜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임금 무진장 올려야지. 만 원만 올리면 됩니까? 2만 원, 3만 원막 올려버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오면 도로암이 타버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잘라야 돼요. 공장 자동화 만들어버리고 자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게 간단한 논리인데도 그걸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 안한 사람보다 공부한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전문가가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도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게 여러분이 공부한다면 부실 종목 안 사게 되고 여러분의 생산성이 높아서 주식은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자, 오늘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뭐 신세계 인터내셔 또 뭐죠? 이런 게왜 이렇게 가냐는 거죠. 돈을 잘 버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잘 버는지는 보지도 않아요. 다 뭐만 보죠? 차트만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화려한 상승이나 테마, 짜릿한 상황에 눈이 가지만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은 화려한 비상보다는 거북이처럼 쥐지 않고 가는 종목을 사랑할 때 가져오는 수익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상승할 때 화려한 불꽃놀이 짜릿하잖아요. 아, 짜릿하려면 도박하는 게 낫지. 다원랜드 가서 배팅하고. 근데 즐기라고 그랬더니 그걸 가서 돈 벌라고 거길 들어가니까 깡통 나는 거고요. 여기서 돈 벌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돈 벌지는 않고 뭐를 하죠? 여기서 또 뭐죠? 짜릿하대요. 짜릿하니까 그런 거 해야 된대요. 상승할 때 불꽃놀이 하듯 화려하게 비상하지만 떨어질 때도 급전직하하는 것이 토끼 종목이.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달려간 큰 폭으로 오는 주식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본에 충실하라. 그럼 기본이 뭡니까? 기업의 가치와 거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죠.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버는지, 그죠? 그러면 그 기업에 동업했을 때 여러분은 부자는 저절로 가는, 저절로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상 먹었으니까 상 따로 가야 됩니다. 급합니다. 빨리 본전 복구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더 살라고 그러죠.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주가를 볼때 현재 전체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이나 업종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업황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템플턴 전문가는 탑다운 방식입니까? 바텀업 방식입니까? 저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업종이 가는 종목이, 자, 정부의 정책을 벌렸습니다. 무슨 정책을 벌렸나요? 바로 수소 경제를 갖다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를 촉구하고니까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업황에 속한 종목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돈 많은, 잘 버는 기업을 택하면 여러분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냥 안 봐도, 어떻게 다? 비디오다. 간단하잖아요. 시장은 조정이 아프게 올수록 새로운 업황에서 제품 사이클이 바뀌기 때문에 비로소 새로운 산업에서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대.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수소 경제를 터뜨려버리죠. 그러니까 수소 종목이 순식간에 100%씩 팡팡 날아가 버리죠. 끝났나요? 절대로 안 끝나죠. 그죠? 절대로 안 끝나죠. 그런데 공부가 안된 투자자들은, 아, 이제 조정 들어오니까 다 팔아.
전문가도 솔직히 다 팔아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크린의, 뭐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 아, 고점이니까 다 팔아야 된다고. 아니, 가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정은 들어올지 몰라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큰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시죠. 정부 정책이 끝났나요? 네? 정부 정책이 끝났다면 팔아야 되겠죠. 그 정책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 그러면 주식이 이것만 가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주도주가 아니죠. 조정은 질법. 조정을 하다가 하는 거죠. 어, 그렇냐? 나도 가냐? 나도 가야지. 어휴, 안 가면 안 되잖아. 또 가야지. 나도 더 가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 자, 실제로 돈 버는 기회 동업하라.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죠. 기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것이고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게 누구예요? 기업이잖아요. 10년 전에 얘를 매수하고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참 그 캠피셔가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고 그러죠? 3년 이내 주식이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 아, 부실 기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라고 그래요. 10년 후에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 동업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매수하라. 이것이 주식 투자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난 주식을 동업했다. 하늘바이오 파말 우리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10년 전으로 가서 한번 내가 붙들고 갔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2008년에 그냥 주식 사서 지금까지 묻고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여기다 천만 원만 그냥 묻어뒀습니다. 아유, 그니까 뭐 1월 2일 날 주식도 잘 모르는데 내가 좋은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럼 그냥 묻어뒀더니 무슨 일이야 이거. 688%. 1년에 68%씩 벌었어. 아, 주가야 뭐 아우성 치였지요.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여기까지 떨어져서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난리 쳤고 또 올라갔다가 다 떨어져서 이제 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0% 떨어지고 또 나갔다가 또 오네. 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돈만 벌었어요, 여러분. 무엇은 뭐 올라가서 어떻게 됐고 뭘 어떻게 됐다고 맨날 자르고 뭐 이경났다 이렇게 벌었습니까? 이렇게 벌어주던가요? 1년에 68%씩 벌어졌을까요? 아,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지. 누구 말처럼 좋은 주식은 어떻게 알아? 밥 먹듯이 살아. 오늘 밥 먹고 내일 안 먹을 거 아니지 않냐. 기업에 가치 있는 종목을 밥 먹듯이 사서 묻어두면 여러분은 부자가 돼 있다. 간단한 논리인데 안 하려고 그러죠. 한번 봐보세요. 이 쇼를 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뭐 어쨌든 여기서 아니면 아무 일이 있었나요? 자, 그러면 일진다이어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사서 얼마 팔았죠? 예. 안 팔면 어떠냐는 거죠. 예. 이때 사줬는데요. 2015년에. 2015년에 사서. 지금까지 그냥 가고 400%예요. 주가는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서 220%를 잘라 먹었어요. 그거 또 사라 그랬어요. 이걸 먹고 나서 220% 사고 또 사라 했더니 대번에 투자자들은 뭐라 그러죠? 전문가님, 파니까 안 사줘요. 왜 못 삽니까? 220% 먹었으면 또 사면 되잖아요. 안 사, 아유, 내가 사면 떨어질까 봐요. 떨어졌죠. 내가 사니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아유, 내가 사니까 떨어져서, 아유, 마이너스 나서 이게 어떻게 해, 속상해서. 아이,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갔으니 어떡해. 그치,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 어떡해. 이게 얼마야, 수익이 또. 참, 저걸 또 어떻게 또 사라 그럴까. 팔아먹고, 비싸게 팔아먹고. 무슨 일이 뭐래. 또 104%야. 네, 세아이파파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보유했으면 그냥 400% 나 있어요. 주가 오르락 내리락 난리치고 뭐 그래도. 참, 이런 주식 그냥, 아, 뭐,
기업이 망할 주식만 안 해서 10년 동안 들어오면 680, 1년에 68%씩. 주가는 뭐 아우성치고 난리 나죠, 이거. 아이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다 죽을 것 같아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장이 지난번에 뭐, 폭락해서 680% 다 망할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유, 괜히 쇼했네. 주가만 떨어지면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로 다 알고 있죠. 그걸 여러분은 깨우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볼까요?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천당지. 100세 시대에 필요한 종목이다. 참. 내가 인공 눈물이 없으면 되나요? 나이가 먹으면 눈이 그죠? 뻑뻑해지고 눈물이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해요? 특히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밖에 없는 기업에다 나는 동업원만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없고 돈만 벌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왜 적금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몰랐다면 당연히 은행에 저축을 했죠. 알았다면 안 하죠. 그럼에도 의외로 투자 포트에 담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제가 포트에 은행 저기 뭐죠? 제약주 하나는 담고 가세요. 물론 주도주로 써먹은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은 많이 깎아질 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죠.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 아니고는 꾸준히 보유하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자극적인 보다 팩트를 그죠?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거에 종목이요. 그러니까 기본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을 알면 뭐 쉽지요. 뭐. 그래 행복하잖아요. 주식을 사놨더니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니까. 나는 팔고 사고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요. 삼양식품 많이 떨어져 고민하지 말라. 기업이 좋은 종목을 지금 10년을 보였다면 1년에 30%씩 벌어준 겁니다.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삼양식품?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자고. 떨어졌어?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끝났을까요? 저는 안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그냥 샀으면 그냥 묻어두면 뭐 주가 떨어지든 말든 아유 내가 여기서 샀는데요. 여기서 샀는데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217%입니다. 아, 올라갔다 또 떨어져 또 가겠지요. 그것이 뭐예요? 순환매잖아요. 돈을 잘 벌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팔아서 없지요. 어떤 용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만지면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그죠? 부실 종목. 아이고, 현대상선. 참, 기도 안 차지요. 이 보임. 아이고, 끔찍해. 뭐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이게 돈 벌어준다고 난리 쳤죠. 템플턴이 돈 못 벌어 가지 마요. 위험합니다. 감자, 뜨거운 감자를 5:1 감자탕을 한번 딱 먹는 순간 망하는 거잖아요. 한진해운. 템플턴이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돈을 못 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생명 가지 말라. 돈을 못 보니까 가지 말라. 돈을 못 보나요? 벌기는 번인데 점점 못 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잘 버는 기업에 수두룩한데 구태여 갈 필요 있냐? 현 대한전선 아 싸다. 뭐 차트를 보고 예. 물론 차트 당연히 봐야 됩니다. 대한전선 안 샀으면 어떻게 되세요? 감자를 두 번씩이나 합니다. 이러면 상한가에 미치는 거예요, 상. 뜨거운 감자탕을 먹으면 그때서야, 아차, 또 튀었네. 또 목구멍 다 튀었네. 안 먹을 걸 괜히 먹어갖고 말이야. 그놈의 상이 내 눈을 갖다 흐리게 만들. 좋은 기업이 많은데 구태여 여기 돈 한 푼도 못 버는 기업에 가면, 뭐, 메디플란트, 무슨 뭐, 나만 아는 호재가 있다고? 뭐, 보타바이오? 예. 이게 보타바이오인가요?
하택인가? 메디플란트. 여러분, 뭐, 어떤 분도, 뭐, 집 팔아서 사라고. 아니, 집 팔아서 어떻게 사요? 여러분, 그 기업에 자신 있어요? 전문가도 몰라요. 그걸 알면, 아, 전문가가 그냥 집 팔아서 사지, 뭘, 템플턴이 집 팔아서 사지, 그걸 여러분한테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있는 대로 아는 거 그냥 다 갖다 돈 있는 대로 다 끌어다 대고 그냥 갖다 몰빵해 놓죠. 떼돈 버는 게 확실하다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에 매수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언제 언제 가더라도 다 시장이 돌아오면 다 가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망하는 부실 종목 사가지고 망하는 거죠.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 가서 사요. 감자 나간다. 그죠? 감자 나간다. 사지 말라고 이것도 그냥 사가지고 곤두박질쳐 감자. 좋은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실 종목은 감자를 먹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현대상선, 대한전선 다 감자탕이잖아요. 이번에 아까 보여줬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기업이 다 이거 이제 또 3월 말이니까 매년 12월 결산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리캠, 바이오제네틱스, 쌍용정보통신, S마크, 코디, 코렌, 한국정밀기계, 디젠스, S마크, 뭐 DSK 전부 다 여러분 사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사요. 차트 보고 무슨 상한가 나간다고 자랑하다가 한번 곤두박질해서 감자 한번 뜨거운 감자탕 먹으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갑니다. 주시장의 바로미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라. 자, 해석하는 게 참 어렵죠. 주시장이라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다 보면 역류하기도 하고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다른 숱한 물줄기에 합류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잖아요. 단기로 보면 시장의 흐름을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시장은 바로미터라고 그러죠. 이 바로미터에 꼭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일까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전망, 사드 압박, 미국의 보험 무역 정책, 추가 금리 인상, 임금 이상의 과도한 정부 정책, 기업의 좋은 펀더멘털이라기보다는 악재의 펀더멘털이 훨씬 강하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긴 안목으로 좋은 기업을 살 때 펀더멘털 요인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역으로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면 큰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도 하죠. 바로 이번에 수소경제를 하면서 12월 10일 날, 작년 12월 10일 날 여러분이 현대차의 로드맵을 딱 발표한 뉴스가 나가는 순간 수소차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EM코리아. 12월 10일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12월 11일 날 발표했으니까 언제까 볼까요? 요게 19일. 요게 12일 날이네. 자, 기가 막히죠. 현대차 로드맵, 수소경제 현대차 로드맵이 여기서 샀더만.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수익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는 거죠? 템플턴 전문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 벌린 거냐. 그러니까 강력하게 수소차를 사라. 최소한 두 종목 이상 사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순식간에 벌써 121% 나왔습니다. 조정을 받았어도. 이것이 여러분이 공부가 안 돼 있다면 가능할까요? 투자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짜릿한 상한가를 쫓아가는 게 나은 건가요? 돈 버는 기업이냐? 앞으로 잘 벌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여러분이 통업하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은행에다 저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알아서 커지잖아요. 그죠? 알아서 커집니다. 돈을 저절로 벌어요. 아직도 차트만 보고 재무 분석 없는 투자로서 자신의 돈을 운에 맡길 건가요? 피터 린치는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와 같다. 벤저민 그레엄은 재무 분석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주식 투자하지 마라. 차트쟁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재무 분석, 실적은 다 후행성이다. 따라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재무 분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이 누구예요? 그랜빌이잖아요. 또 찰스 다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를 따를래요? 여러분이 차트쟁이가 돼서 굉장한 차트로 무진장 볼까요? 동업의 기본 조건은 재무 분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한 거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서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 거야. 그러나 자꾸 바람이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다.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다.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시장도 원칙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바람이 오는 조정에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좋은 주식을 사서 동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맞나요? 어우, 전문가님 말은 맞는데 뭐가 안 됩니까? 예,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안 따라줍니다. 우리 의원, 전문가님 속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 3년 지나간 게 너무 속상합니다. 제 방에 1회 멤버였었나 봐요. 3년 전에. 제 방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 3년 전에 그 종목, 좋은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다 바꿨더니 전부 좋지 않은 종목만 사고 바보짓만 했네요. 좋은 종목을 가만히 3년 지나서 보니까 다 올라가 있는데 바보 같은 짓만 했다고 3년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 이제부터 또 중요한 거죠. 다시 왔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죠.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 무슨 일이에요? 일진다. 정부장에게 바람 부는 대로 가라. 시장은 여러분의 거예요. 좋은 기업이 정부의 수레를 받으면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가는 멀리 가는 주도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2018년 12월 10일 수소차 현대차의 로드맵을 여러분이 기억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돈 벌고 있을 거예요. 뭐죠? 분국주 정도. 로드맵 발표하면서 상승. 왜 저거 안 보일까? 수소차 로드맵을 보면서 정부 정책 순화로 정부 정책의 순응에다 1년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봐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키까지 꺼갖고서 뭐 조정한다고 아파한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어요. 그죠?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라 그러죠? 주식시장엔 새로운 것이 없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이렇게 실컷 배웠는데요. 내일 지나가면 싹 까먹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컷 배우고 지나가서 딱 지나가면 싸그리 까먹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단기적으로 인간은 탐욕과 공포가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이고 늘 그래왔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인간의 습관이 몇 년 간다? 사람은 3살 버릇이 8 간다고 해서 77년 동안 가. 아,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쉽게 바뀔까요? 그걸 바뀌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가 훈련을 가져야만 바뀌는 겁니다.
훈련을 안 가진 사람은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절대로 안 변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생겨난 이래 사람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역시 똑같았고 세월이 흐르는데도 똑같은 주가원이 반복되는 것은 이 때문인 거예요. 에이, 참 뭐예요. 시장이 또 저렇게 했으니까 블랙스완이 안 옵니까? 예, 또 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중국 경제가 지금 무너진다고 그러면 또다시 블랙스완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식 다 팔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좋은 기업은 안 팔아야 돼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주가 조정하는 건 또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은행보다 수십 배를 벌어주면서 부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시장이라. 여러분이 작은 돈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부자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부자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항변하는 사람을 봤어요. 유료원에 들어왔는데 아 은행에다 저축하면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저 기도 안 차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본인은 그게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가 본 것만을 믿는 거니까요. 인간이 뭐라 그랬죠? 율리우스 시저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또 안 맞으니까 비판을 가하지요. 왜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것을 저 사람이 얘기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얘기한다? 그 왜 그럴까? 여러분이 분석하고 나에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비판을 가합니다. 그죠? 그런데 선동 정치를 가면 다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만 잠깐만 빠져나오면 금방 아는데요. 요즘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핫 이슈가 JTBC에서 사건이 터졌고 JTBC 뭐 최서원이 태블릿 PC인데 이 사람 게 아니고 강창호 씨 건가 그렇더라고요. 다 조작된 거잖아요. 그 SK텔레콤에서 강창호 씨 태블릿 PC라고 아예 뭐 유튜브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가서 지금 2년째 갇혀 있잖아요. 그죠? 다 가짜. 전부 조작. 가짜. 뉴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전문가가 전국에 몇만 명이 깔려 있습니다. 그죠? 몇만 명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전문가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여러분이 그 권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권위에 빠져버리죠. 템플턴에 빠지든 또 다른 전문가에 빠지든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그것을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한테 도움이 될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매스컴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요. 매스컴을 딱 이제 뉴스가 나오면 35%뿐이 잘 안 믿습니다. 뭐 아우성 치고 난리 치면 나중에 가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게 수두룩해요. 다 조작이고 그죠? 여러분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요. 나중에 보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너무 주식 투자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뉴스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이 만약에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했을 때 나한테 수익이 더 커질까? 끊임없이 고민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무게는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광기에 휩싸였다가 붕괴되고 다시 떠오르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입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라. 그래서 위대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을 하는 거죠. 블랙스완은 언제나 나타날 것이고, 시장의 위험보다는 개별주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고, 정석 투자를 익혀서 갈때 여러분은 평생 돈벌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렵다고. 훌륭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 사람은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힘을 반드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참 어렵죠. 자,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지난번에도 전문가님 금요일 저녁에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 전문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래요? 그랬더니 아, 꼭대기 가서 샀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물타기를 왜 하십니까?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촉대 갔어. 주도주로 간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추천해 줄 때는 안 사요. 그죠? 여기서 추천할 때는 안 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예요? 100% 넘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해요. 여러분이 절대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쭉 떨어져 여기 와서 항복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못 먹었으면 안 가든지, 전고점을 자르면 여기서 자르든지, 그 다음에 그냥 들고 갔다가 그러면 다시 추세를 돌아서서 갈때더 사면 되잖아요. 돌아서기 전까지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리 사냐는 거죠. 얘가 간다는 신호를 줘서, 간다는 신호 줄 때까지 바닥을 잡고 간다는 신호가 주면 그때 사면 되지. 왜 중간에 물타기? 본전을 빨리 찾으려고. 이건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죠? 잘못된 투자 방법이잖아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전문가님, 나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랬죠. 그냥 녹십자세를 사세요. 사서 그냥 묻어 놓으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럼 좋은 일 있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죠? 좋은 일은 임상 3상 갔다. 미국 FDA 승인 됐다. 앞으로 만약에 제품까지 만든다. 그러면 더 많이 갈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묻어두세요. 저는, 저 자녀도 그렇습니다. 살아. 용돈 벌어 왔냐? 벌었다. 그럼 그냥 사라 그럽니다. 사서 가서 묻어놔. 또 용돈 벌면 또 사. 저는 그럽니다. 아, 이거 사기도 좋은 자리 또 왔네. 이야, 나는 오늘 또 100만 원을 또 저축을 해놓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잖아요. 점점점점 이 기업이 좋은 일을 벌리면 여러분은 한건 뭐예요? 동업뿐이 없었잖아요. 동업을 하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기업 동업했더니 아유 저걸 저렇게 나갈 줄 몰랐습니다. 전문가님 한올 바이오 파머가 저렇게 나갈 줄 몰랐어요. 또 신고가로 나가네요. 아씨 배 아파 죽겠네 정말. 그죠? 그냥 묻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떨어졌냐? 아 올라 또 사라. 떨어졌냐? 올라가다가 이 올라갈 때또 사세요. 그냥 묻는 거예요. 묻었더니 알아서 지가 돈 벌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돈 버는 시스템을 간다. 아휴, 전문가님, 나 속상해 죽겠어. 떨어지는데 잘라야 될까요? 그냥 잠시도 못 참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이거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잘라야 될까요? 대번에 이릅니다. 아, 요까지 걸 조종한 것도 그냥 못 견뎌 해요. 제가, 아유, 아무런 일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아, 이게 수익 난거 십몇 프로 수익 난거 아까워서요.
그렇게 해서 무슨 장기 투자가 됩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신 없으면 그냥 전고점을 그냥 잡고 전고점을 깨면 자르든지, 아니면 급하면 잘라다가 다른 걸 사든지, 아니면 기업을 믿었으면 그냥 들고 가든지. 아, 무슨 일이 벌어지니?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근데 매일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니 텐베거를 어떻게 감히 먹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급해, 매일. 그죠? 아, 뭔 일이야, 오늘. 무림이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기분 나쁘게. 좋은 기업 싸니까 좋은 일 벌어지네, 요즘 뭐 강하게 올라와. 아유, 얘들 갑자기 왜 그러냐. 누가 사냐, 너? 한번 보자. 낮짝을 한번 보자. 그죠? 누가 사는 거야, 너? 야, 여태까지 안 된 외국인 왜 20만 줄 사냐? 수급이 갑자기 왜 들어오는 거야, 너네들? 기분 나쁘게. 그죠? 기업이 싸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죠? 개미들이 다 죽여놨으니까, 이제는 슬슬 사나요? 못됐다, 못됐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그것을 저축할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전도하기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단타에 쩔어 있으니까. 그죠? 유일하게 혼자만, 그죠? 장기가라고 그렇게 악을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하나라도 여기서 90명이 왔지만 한 사람이라도 깨들어서 여러분이 깨우쳐서 부자가 되기만 한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죠? 성공한 거잖아요.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많은 제자 100명을 갖다가 제자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놈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를 다 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소리 말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가서 제자가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네. 아, 그 말은 너무나 멋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강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부자가 된다면, 제 강의를 듣고 부자가 된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미쳐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었으니까, 예?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죠? 이 세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벌써 20년이 넘어갔죠. 그러면서, 아,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작하다가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템플턴은 일을 다한 겁니다. 왜? 제 자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좋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나중엔 부자가 되는 거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하신 거, 아, 요건 안 했나요? 자, 보세요. 탐욕은 도살되는 돼지처럼 위험하다. 언제나 어디서나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는 길은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너무 멋있는 모습이 있죠? 탐욕. 탐욕은 먹히고 먹히는 세상이죠. 자, 요놈이 하나 잡아먹었는데 그놈을 더큰 놈이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주식시장일지도 몰라요. 저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 가끔씩 주식 전문가의 책이 모의 투자를 하라 그러면 저는 웃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모의 투자가 여러분의 실전을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인간은 돈과 관련됐을 때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돈이 아무 관련이 없을 때는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멋진 말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죠. 구름은 날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착고는 날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접어두고, 미움도 접어두고, 물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요? 공부는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교자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템플턴의 방식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를 배운다면 평생 직업을 만드는 거죠. 그죠?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 흔들려서 다 팔아버리고 못 견딥니다. 그죠? 제 유일하게 저녁 방송이 있는 방송이죠. 금요일 날 저녁 강의가 없어서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서 여러분이 궁금증 가끔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종목 진단이라든지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실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정상으로 여러분이 평생 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냐?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면 임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임금이 높아지면 여러분의 월급은 더 커지는 거고 여러분의 월급이 더 커지면 여러분이 자산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금을 안 자기